이데일리 TV입니다. 삼성전자, 한네트, HMM, KCT, SK이노베이션, 고려시멘트, 풀무원까지 선정됐고요. 한국경제TV는 LNF, SK이노베이션, 현대차, 현대위아,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까지 선정이 됐네요. 자, 매일경제TV로 갑니다. 인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넷마블, 한화, DIC, 코웨이까지 올라왔고요. MT에는 셀루메드,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KCT, 한국전자금융, 녹십자까지 선정을 했네요. 네, 종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종목 이슈 체크해 볼 텐데요. 이 종목은 꼭 봐야 할 것 같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난주에도 저희가 또 봤었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는 그 지재권, 지식재산권 면제에 좀 힘이 쏠리면서 좀 수급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건데, 이번주는 그 백신 위탁 생산을 한다는 좀 약간 보도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좀 아직 혼란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상황적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예. 아무래도 처음 시발점이 그 이제 언론 보도 때문이었기 때문에 이걸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인데요. 12일 새벽에 이제 한 매체에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화이자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을 한다고 이렇게 보도가 있어서 좀 엄청난 파장이 있었습니다. 뭐 이게 근거는 이제 지난달 정부 이제 관계자가 국내 제약사가 이제 8월부터 이제 위탁 생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시장이나 이제 언론에서는 그럼 어디냐?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예, 그래서 여기 빨리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위탁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바이오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약간 강세를 보이는 맞습니다.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12일 한 새벽에 한 매체는 이제 그게 삼성바이오로직스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근데 공시를 통해서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또 밝히면서 어떻게 보면 해프닝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그러게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주가가 바로 올랐다가 엄청 빠져가지고 언론계에서도 좀 파장이 있었는데 이게 뭐 화이자에서도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후에 또 내놓으면서 기사도 지금 내려간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해프닝이 되나 싶었지만 이번에 모더나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경우인 것 같아요. 네. 모더나 백신을 위탁 생산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보면 이전하고는 또 다른 것 같거든요.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공시가 나온 이후로 내려왔었는데 이번에는 공시가 나온 이후로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시를 보면은 모더나와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라고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확정된 바가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해서 모더나 때와는 좀 온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확정된 바가 없다는 것은 당연히 논의는 하고 있다. 좀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래서 지금 주가도 역시 지금 크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화이자는 아니지만 지금 모더나 같은 경우는 아직 뭐 확인된 바 없다. 아직은 그러니까 사실 무근이다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미 계약이 안 됐을 뿐이지 협의를 하고 있는 하고 과정일 있다. 수도 있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를 보면은 요 며칠 동안 계속해서 뭐 윗꼬리가 달리기는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직 백신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정부의 발표가 8월인데 지금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업계에서는 그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당장 백신을 만들 수 없다. 좀 이렇게 관계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해당 보도를 보면은 일단 그 병입 단계부터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 다 만들어진 백신 원액을 공급받아서 그 병에 넣는 것도 사실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것부터 일단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좀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앞 단계를 하려고 하면은 그건 또 그 모더나가 아니라 다른 제약 바이오 업체들의 특허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것들을 협상을 또 빠르게 한다고 하면 되지 않겠냐? 뭐 빠르게 한다고 하면은 일단 8월에는 병입 단계부터 하고 그 이후에는 앞 단계 협의를 해 나가면 되지 않겠냐? 좀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 뭐 병입 단계부터 한다고 하니까 원액을 만들어진 걸 받아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어야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또 이제 21일에 또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제가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제 주된 논제가 그 백신 파트너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미국에서는 워낙 또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삼성전자 자꾸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는 이제 백신 위탁 생산을 주고 삼성전자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좀 이렇게 서로 약간 윈윈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 정부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뭐 계속해서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도대체 어떤 기업이냐 네네.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뭐 국내 대량 생산 윤곽이 서서히 잡히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일단 협의가 진행 중인 거지 확정이 된 건 아니어서 네, 계속 맞습니다.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있는 거겠죠. 네. 근데 한간에서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주식 녹십자 뭐 다른 제약 바이오 주들도 바이오사들도 생산이 가능할 수도 있다. 네네. 뭐 이런 얘기는 끊임없이 나오던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들으신 바나 취재한 바는 없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한 곳에서만 이렇게 주기보다는 예. 이렇게 나눠서 물량을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아무래도 그런 차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뭐 MSCI 지수도 편입된 것도 있지만 예. 이런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아직 시장에는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는 깔려 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글로벌 백신 기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네. 또 이슈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또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요 4.85% 오르고 있습니다. 뭐 한 6%까지도 오르기도 했었는데 지금 네. 현재 상황은 90만 원은 넘어서 있습니다. 함께 체크하시고요. 다음 종목 넘어갈게요. 네, 다음 종목 HMM입니다. HMM 이 종목도 네. 정말 요즘 핫해요. 네, 예. 올해 들어 정말 많이 오르는 종목인데. 네, 이걸 보면 또 이렇게 박탈감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시총이 이제 커지면서 MSCI 지수에 이제 편입이 돼서 좀 관련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선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우리 시간으로 그러니까 12일이었죠? 그러니까 네. 어제 MSCI 한국 지수 정기 변경을 하면서 뭐 HMM도 들어갔고요, 하이브도 들어갔고요, 뭐 SK시 녹십자까지 편입을 했는데 사실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긴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뭔가 편입됐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게 MSCI 지수가 이제 그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주식 관련 지수 제공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지수를 기반으로 이제 자산 운용사들이 뭐 ETF와 같은 이런 파생 상품을 설계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MSCI 지수가 1년에 4번 정도 변경이 되는데요. 이 시가총액이랑 유동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새로 편입을 하거나 대신 편입하면 어떤 다른 종목은 시총이 작아졌으니까 그걸 또 편출하는 그런 것들을 방식을 진행을 하는데요. 또 해외 투자자들이 이렇게 아시아 이머징 마켓에 투자를 할 때 그 개별 종목을 스터디해서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MSCI 지수를 사들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 HMM이 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고 하면은 그 해외 패시브 자금이 그대로 유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이번 지수 편입으로 HMM에 약 4,700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온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편출되는 종목은 그대로 돈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이렇게 MSCI 지수 편입 편출만으로도 이렇게 그거를 매수 트레이딩에 활용하시는 예.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MSCI 지수에 편입된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지만 단기에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항상 올라왔다는 식으로 좀 이용을 해서 트레이딩에 활용하시는 기관도 있다 보니 그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반적으로 나누고 있는데 HMM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미운오리 새끼라고 불렸던 경우들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정말 백조가 된 게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적 기대감도 또 있습니다. 이번에 영업이 흑자가 전망된다고 하던데 네,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막 우리 세금 다 들어갔더니 계속 적자다. 이거 항상 이렇게 돈만 주는 게 맞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 많았었잖아요. 예. 그런데 뭐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FM 가이드 자료를 보면은 올해 1분기 이제 증권가 전망 평균치를 보면 연결 기준으로 매출은 2조 4,200억 원 정도 되고 있고 영업이익이 9,600억 원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분기까지는 계속 적자였거든요. 지금 흑자 전환인데 이렇게 큰 흑자 전환을 하니까 굉장히 주가가 흐름을 좋게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글로벌 물동량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해운사들이 공급을 줄였는데 사실 물동량이 줄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도 부족한 건데. 그렇죠. 근데 HMM이 미리 이제 컨테이너 선들을 좀 주문을 했는데 마침 타이밍 좋게 그걸 또 받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HMM은 공급을 늘릴 수가 있고 다른 데는 줄였으니까 상대적으로 실적 성장세가 더 가팔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올해 1분기 실적은
뭐 예상대로 이렇게 좋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적에 대해서는 좀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 또 한간에서는 이제 재무구조 안정화까지는 조금 시간이 또 걸릴 수도 네. 있다. 이런 시각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로 변모는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을지 네. 또 저희가 함께 지켜봐야겠네요. 자, 오늘 장에서 HMM 같은 경우는 혼조세 흐름입니다. 현재는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네요. 또 함께 챙겨가세요. 자, 마지막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네이버입니다. 워낙 잘 아시는 종목일 텐데 사업 영역을 이제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에 좀 포인트를 주면 좋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자회사 네이버가 파이낸셜, 뭐 네이버 페이 등으로 금융시장에 또 진출을 했는데 이번에는 디지털 화폐 플랫폼 시장에도 진출한다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사실 근데 요즘 네이버 주가가 그렇게 네. 좋지만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좀 많이 파나?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뭐 이것저것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소식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디지털 화폐 플랫폼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 좀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한국은행이 진행을 하는 CBDC라고 이제 디지털 화폐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모의 실험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관련된 준비팀을 발족을 했다. 예. 좀 이런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은행의 CBDC는 이제 가상 환경에서 이런 CBDC를 제조하고 발행하고 뭐 유통하고 뭐 폐기하는 정도의 일련의 과정인데 네이버가 이제 참여를 해서 일단 정부와 같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웹소설 웹툰 업체 와패드 인수하고 뭐 하이브와 지분 맞교환하고 신세계화도 하고 등등등 이렇게 사업 역량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CBDC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CBDC,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가 암호화폐랑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사실은 맞습니다. 다른 부분이잖아요. 이걸 맞습니다. 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나중에 투자하실 때도 분명히 잘 활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분 중에서 아이 뭐 네이버가 드디어 암호화폐 하는구나. 그러니까요. 야 사자 막 이렇게 하시는 네. 분들 계시던데 이게 비슷한 것도 있고 전혀 다른 측면도 있거든요. 일단 네. 이게 그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이제 발행되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랑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핀테크가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제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그 전 세계 중앙은행의 지금 컨센서스거든요. 그래서 요즘 현금 소지하시는 분들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 비현금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지속이 되면서 이 중앙은행의 그 좀 그립감이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화폐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CBDC와 같은 디지털 화폐를 이제 개발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데가 중국인데 예. 중국은 2014년부터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미 지금 중국은 좀 빠르잖아요, 뭐든지. 그래서 이미 뭐 베이징 올림픽 때는 이걸 다 CBDC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하고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네요. 네, 예. 한국은행도 하고 있고요. 디지털 위안화가 제일 빨랐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실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워낙 편리하기 때문에 또 이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그 달러 패권이 약간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미국도 속도를 내고 있고 당연히 그럼 우리나라도 디지털 원화를 빨리 만들어서 이거 시대에 발맞춰 가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와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CBDC 이슈는 그 네이버 주가 자체 이슈라기보다는 좀 암호화폐 시세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이슈라고도 좀 느껴지는데요. 이게 예, 암호화폐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이 CBDC를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니까 앞으로 이 비트코인 같은 거는 이제 무용 지물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 디지털 화폐를 중앙은행이 용인하는 게 되는 것이니까 예. 비트코인 더 간다. 좀 이렇게 더 사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셔서 이거는 뭐 사실 뭐 연구진이나 이런 학계에서도 의견이 다른 부분이어서 각자가 선택하기 따라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정보를 많이 좀 수집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격변기라는 상황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화폐도 변화를 하고 있는 거고 종이화폐가 발행이 되다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갑에 현금 잘 안 가시고 다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디지털 화폐 얘기가 나오는 거고 뭐 구분을 굳이 명확하게 짓자면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하는 화폐냐, 디지털 네. 화폐냐 아니면 민간에서 발행을 하는 화폐냐에 따라 이제 암호화폐와 이게 구분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흐름이 될지는 저희가 조금 더 계속해서 흐름을 봐야겠네요. 무조건적으로 네. 나쁘다 좋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네, 아직까지는 아니니까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을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 지켜보도록 하죠.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